이데일리 TV입니다. 크래프톤, 테스나, 케이카, 쿠콘, KH바텍, SK인탑스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알체라, FR텍, RFHIC, 메가ECS, 그리고 SKC, SK바이오사이언스, 세코닉스까지 선정했네요. 자, 매일경제TV는 컴투스, 노바텍, SKC, 보령제약, DNC미디어, 셀바이오텍, 지니언스, SK바이오사이언스까지 선정했고요. 자, MTN은 캠트로닉스, KT알파, 엔캠, 그리고 케어랩스, 월덱스, IL사이언스, 카카오페이, KB금융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종목들 하나하나 좀 꼼꼼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일단 크래프톤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기업 그 공개 당시에 굉장히 그 공모가가 높아지면서 조금 투심 악화가 우려가 됐던 부분들인데 사실 이 부분은 좀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악재를 본다면은 이제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10월 달에 이미 6% 정도 개파락이 나오면서 투매매매 물량이 이미 나왔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때는 사실 배틀그라운드 이외에 어떠한 이렇다 할 차기작이 없었기 때문에 뭐 기대감이 없는 상황이기도 했었지만은 당시 이제 공모가보다 낮았던 주가 자리를 이제 형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손해를 볼 수 없었던 기관들의 물량이 많이 나오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보호예수 해제 전날에 오히려 또 그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모바일이 그 아시안 게임 e스포츠 종목으로 또 선정이 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현재까지 좀 우상향을 유지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또 핫한 게 있죠. 네,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가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좀 이런 악재적인 부분들을 완전히 지금 해소하고 있다라고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전 예약자만 현재 5천만 명 정도 이상으로 초대형 기대작으로 꼽히고 있는데 평가 역시도 굉장히 좀 호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 역시도 현재 배틀그라운드로 인해서 올해 최대 실적을 좀 경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 역시도 이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에 힘입어서 굉장히 좀 역대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 모멘텀들도 있지만 현재 MSCI에 대한 어떤 지수 그 편입에 대한 부분들도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보통 기업들이 MSCI에 대한 어떠한 지수 편입 종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이제 글로벌 펀드들이 해당 종목의 주식을 일정 부분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자금 유입이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매수세가 몰리면은 주가는 그만큼 강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크래프톤의 PER이 한 36배 정도 추정이 되는데 게임 업계 전반적인 PER이 한 37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뭐 동종 업계인 펄어비스만 보더라도 지금 PER이 거의 한 100배 정도가 넘어가는 상황이고 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70배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동종 업계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틀그라운드의 인기가 사실 워낙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대단하기도 하고요. 또 이에 따라서 실적도 계속해서 좀 경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이제 공모가가 높았다라는 이런 악재들은 어느 정도 좀 많이 해소가 됐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전고점 이상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래프톤 전고점이 한 58만 원대 정도 50만 원 후반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MSCI 지수 편입 이슈도 있고요. 또 뉴스테이트 관련해서 2주 만에 전 세계 누적 다운로드 수가요. 4,360만 건을 또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멘텀 함께 보시면서 동종업계 대기 저평가 매력이 있는 크래프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네, DNC 미디어고요. 일단 웹툰뿐만이 아니라 뭐 웹툰 소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작을 하면서 출판이랑 유통까지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이제 웹툰을 기반으로 한 이제 드라마나 영화들이 굉장히 좀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카카오에서도 이 DNC 미디어의 지분을 한 23%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 DNC 미디어의 어떤 성장성이 좀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20년 9월 달에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을 했었는데 그 카카오 게임즈 관련한 종목들이 전부 다 이제 굉장히 좀 급상승을 많이 보여줬었죠. 근데 내년에 카카오 엔터도 이제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주식을 좀 미리 갖고 있는 것도 좋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이제 DNC 미디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웹툰 산업 자체가 굉장히 좀 고부가 가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좀 만화로 치부해서 평가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일단 웹툰이 한번 대박을 치게 되면은 그 IP를 활용하면서 무수한 컨텐츠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을 기반을 하면서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영화로 만들어서 또 넷플릭스에 또 이제 수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히트를 쳤던 작품을 좀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스위트홈이라는 넷플릭스 작품도 이제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웹툰 산업은 앞으로도 이제 창출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산업이 굉장히 앞으로 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이제 DNC 미디어의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나 혼자 레벨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등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이 작품이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좀 큰 인기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뿐만이 아니라 북미 웹툰 플랫폼에서도 지금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데요. 현재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가 해외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진작에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콘텐츠 경쟁력은 지금 세계 최고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웹툰이라는 산업을 멀리 내다봤을 때 지금보다 저는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진 시대에서 어쩌면 가장 좀 잘 알맞은 콘텐츠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기업 측에서 과거에는 이제 출판사에 등록 비용을 내고 인쇄를 해서 종이책을 출간을 했었는데 요새는 이 트렌드가 계속해서 웹툰 쪽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인쇄비라든지 출판사 등록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비용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전반적인 산업적인 파이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안에 속해 있는 개별 종목들도 동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카카오엔터의 어떤 상장 이슈와 또 꾸준히 이제 성장하는 산업성을 봤을 때 저는 테마로 보기엔 좀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장기적 모멘텀으로 보신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정고점 부근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NC 미디어 3분기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이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다 이렇게 또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2%대 강세네요. 4만 50원의 흐름 함께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자, 다음 종목은요? 네, 셀바이오텍이고요. 이 종목은 사실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네, 적극 매수보다는 좀 단기성 매매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이제 즉 쉽게 말하면 이제 유산균 브랜드 제품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있는데 이제 듀오락입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대부분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제품을 달라고 하면 이 듀오락을 줄 정도로 굉장히 좀 대표적인 제품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이 기업은 특이하게도 현재 약국과 매출 비중이 이제 4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렇게 좋은 구조는 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게 일단 약국에서만 팔 수 있는 이런 일반 의약품들은 약국 외에서 팔 수 없다라는 어떤 제약 때문에 의약품보다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강등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약국과 병원에서만 유통 채널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큰 약점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최근 온라인 채널 매출이 좀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면 시대로 돌입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또 역성장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이제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어떠한 치료제 개발이 좀 가시화가 되고 있죠. 기대감이. 근데 좀 너무 이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판된 이런 마이크로바이오의 치료제 개수는 지금 0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그동안 이제 가장 선도업체로 평가받았던 미국조차도 네, 허가 직전 단계에서 지금 수년째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그동안 이제 건강기능식품만을 판매하던 이 셀바이오텍이 그걸 단기간 해내기엔 좀 무리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보고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이 종목은 사실 그 단기 과대낙폭에 따른 좀 단기성 매매가 어우러지기 때문에 좀 단기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셀바이오텍 10월부터 근데 계속해서 좀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약간의 V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0.49%대 강보합권에서 흐름 나타내네요. 2만 500원. 지금 시점도 가능하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지금도 가능하지만요. 사실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어느 것 하나 뭔가 확실한 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사실 어떤 호재성도 굉장히 좀 부족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막연히 그냥 기대감만 있는 건데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언젠간 그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다 너무 단기 과대낙폭이 되어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기술적으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지금이 딱 그런 시기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관점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되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는 것보다는 한 3-4%대기 네, 단기성 매매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야말로 관심주로 볼 만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 주셨네요. 자, 관심주 체크할게요. 네, 일단 BH
가치고요.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폴더블폰 관련주를 말씀드렸었는데 좀 같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한 3% 정도가량 오르고 있는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지금도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H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 FPCB 제조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하반기 호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내년에도 좀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4분기는 사실 통상적으로 이 부품의 어떠한 그런 재고 조정 시기이긴 하지만은 이 폴더블에 대한 어떤 FPCB에 대한 출하량 증가도 그렇고요. 또 북미 쪽에서의 어떤 굳건한 수요로 올해는 4분기도 굉장히 좀 호실적을 기록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는 현재 하반기 실적이 좋다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 다수의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한 내년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인데요. 그래서 2022년 영업이익은 예상치를 현재 1,005억 원대로 역대 최대 실적을 지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더블폰 시장은 내년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현재 지금 갤럭시 플립이 엄청나게 팔리면서 없어서 지금 못 파는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2013년에 이제 처음 폴더블폰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생산된 물량이 700만 대 수준이었는데 지금 8년 만에 한 1,400만 대, 거의 두 배가량 이상 지금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블 생산 물량이 좀 지속 확대가 되고 있고요. 출하 확대가 된다면은 당연히 이 폴더블 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 FPCB에 대한 어떤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BH도 굉장히 좀 크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현재 삼성전기가 또 사업 철수를 또 공시를 했죠. 그래서 예. 반사익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유율이 현재 10%에서 15%까지 또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테마로 인해서 급등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실적에 기반해서 꾸준히 상승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제가 2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7,000원 이하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폴더블폰 수혜주로서 꼽아주셨습니다. BH고요. 지금 현재 매수가로는 2950원인데 지금 시점부터 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지금부터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들어갈까요? 네, 일단 모든 종목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할 매수가 무조건 필수인 게 우리가 내일의 주가는 알아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 가격 범위를 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2950원대인데 2950원에서 19,000원 사이까지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 시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25,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